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폐회식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어느덧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 폐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지난 엿새 동안의 체험 활동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 지금부터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큰 박수로 이사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학당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그리고 보람찬 시간 가지셨습니까? 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들이 함께한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에 이렇게 마지막 일정까지 무사히 마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또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은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한국문화 체험과 배움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나라, 언어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국어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전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많은 한국의 신문, 방송사에서 여러분을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인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만나고 한국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먼 길을 오셔서 정말 쉽지 않은 그 연수 일정을 무사히 마치신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러한 그 일정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한국을 이해하고 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집까지 편히 돌아가시고 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종학당에 가서 여러분들을 뵐 때까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신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의 폐회사가 있었습니다. 폐회사에 이어서 지난 6일 동안 진행된 학습형 문화연수 내용에 대한 반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4개 반으로 나눠서 연수가 진행됐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스스로 준비한 만큼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대가 클 텐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악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통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로 할 수 있는 우리 국악, 한국의 혼과 신명을 국악 리듬에 담아서 표현해 줄 국악 첫 번째 반의 공연 순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 1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인가? 세종학당 발표회하는 날이지. 이렇게 좋고 좋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물놀이를 시작하면 만복이 따라서 오고, 우리가 사물놀이가 끝나면 만복이 어떻게 들어오는고 하니 물 묻은 바가지에 처녀 뒤에 천상 따라붙으시, 입천장에 여신천상 따라붙으시, 복이 많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친구들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세종학당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텅텅 쿵따쿵 얼씨구 좋다. 텅텅 쿵따쿵 절씨구 좋다.
국악 일반 발언 여러분과 지도교사 오강열 선생님 모두 일어나서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악 일반 발언 여러분 그리고 지도해 주신 오강열 선생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저 아까 일찍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악반 여러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입으로 박자를 되뇌이고 연습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국악 1반 첫 번째 반에 연수 대용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악은 1반과 2반 두 반이 있습니다. 국악 1반에 이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 국악반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여러분 역시 국악 2반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 2반입니다. 국악 2반은 권지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국악 공연 1반에 이어서 2반 공연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국악 2반 학생 여러분, 권지현 선생님 모두 일어나서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차렷! 우리 학습계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무대 왼쪽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국악 1반에 이어서 국악 2반도 역시 신명나는 공연으로 우리 폐회식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주셨습니다. 정말 여세간의 일정 동안 얼마나 알차게 그리고 틈틈이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우리 공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국악과 더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죠. 태권도 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권도 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하기 전부터 박력 있고 철도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본인을 알리고 있는데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격파를 하려고 기합 넣을 때는 긴장감이 생기는데요. 이제 태권도반 전원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러 무대 위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아주 박력 있고 절도 있게 시연해준 태권도반과 지도교사인 류시현 선생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해주신 류시현 선생님 그리고 태권도반 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파와 품새 시범을 보여준 태권도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는 여러분 역시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K-POP 첫 번째 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K-POP도 역시 국악반처럼 1, 2반이 있는데요. K-POP 1반이 발표할 곡명은 박보람의 예뻐졌답니다. K-POP 1반이 선보일 예뻐졌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지 여러분 따뜻한 박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빠가 좀 대면서지 목소리 안에서 몰라 폭번해서 이미 흘렁갔지만 이렇게 현실이 돼 둘이야 모리야 보람이네 비빈가 준비한 건이 아니지 모두 태양봉감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이제 나를 예뻐졌다 내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달라 모든 게 달라졌어 스르르르 예뻐졌다
K-POP 1반 지도해 주신 선생님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신 이성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오른쪽으로 같이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POP 1반이 선보인 박보람의 예뻐졌다. 어떠셨습니까? 예, 네, 좋았죠? 지도해 주신 이성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다음 순서 역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K-POP 댄스 첫 번째 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K-POP 댄스 1반의 무대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팝 댄스 1반은 양지영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케이팝 댄스 첫 번째 반의 발표였습니다. 아, 이렇게 잘 노시는데 오늘 마지막이라 어떡해요. 아쉬워서. 일정이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케이팝 두 번째 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케이팝 2반이 발표할 곡명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인데요. 케이팝 2반이 선보일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POP 2반은 김자연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면 두 번 더 보고 싶어. 두 번 세 번 너를 또 안고 싶어. 너와 커플링 커플링 손 내기고서 함께 이 길 걷고 싶어. 난 매일매일 봐도 나 더 좋았죠. 두 번 세 번 날 부를 거 집어 봐도 다시 dreaming dreaming 꿈을 꾸는데 생각만 해도 날 미 지도해 주신 김자연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김자연 선생님과 같이 우리 K-POP 2반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무대 오른쪽으로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우수 학습자라 다르네요. 예, 엿새간에 일정 내내 노래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틈틈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께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학습자 여러분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끝으로 문화연수 결과 발표 마지막 순서 K-POP 댄스 두 번째 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해줄 K-POP 댄스 2반 역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팝 댄스 2반은 박현수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ah. I can't baby don't stop this 오늘은 타락해 미쳐 바라게 가는 거야 Wow, fantastic baby Baby. 네, 지도해주신 박현수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십시오. 박현수 선생님을 비롯한 K-POP 댄스 2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짧은 기간의 연습만으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난 엿새간을 얼마나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학습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해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문화연수 결과 발표에 이어서 다음은 지난 엿새간의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연수 영상 함께 보시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추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6일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늘 밝은 웃음을 유지해주고 열심으로 임해준 우리 우수 학습자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순서는 지난 6일 동안 2014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학습자의 소감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딱 두 분의 대표자를 모시고 소감 발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임건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사람이고 상해에서 왔습니다. 나는 임건도예요. 우리 팀 친구들이 난 귀염이라고 해요. 아마 내가 좀 어린 편에 속하는 이유도 있겠죠. 나는 이번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제가 참 많은 외국 친구를 사귀어서요. 이번에는 내가 두 번째 한국에 왔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같이 그냥 놀러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혼자 와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좀 걱정스럽고 부끄럽고 이번에는 첫째 혼자의 여행이라고 불었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가 빠르게 상해에서 같이 온 다른 분 왕절룡 왕하나 누님을 만나고 서로의 소개한 후에 먼저 알았어요. 이번 행사에서 같은 곳에 와서 드디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에 또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먼저 제 룸메이트 휴예요. 휴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여기에서 예쁘신 여자는 휴하고 사귀고 싶으면 빨리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맞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저도 한국에서 신기한 일을 발견되었어요. 한국에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거의 안 보여요. 알아본 후에 한국에서 비탈이 많아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행사에서 제가 K-POP 댄스 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연습할 때 우리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우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땀은 참 폭포처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K-POP 댄스를 통해서 제가 한 팀의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제가 많은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참 물쓰듯이 흘렀어요. 예, 돌아가기가 싫은 마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해 한국문화원 세종학대에서 온 임건도님의 소감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세종학대에서 온 친티타나님을 무대로 모셔서 우리 소감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온 친티타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체험 한마당을 통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나중에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한국에 또 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처럼 저도 이 행사에서 진짜 많은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때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 더 잘하는 사람을 봐서 아 자기도 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그 들게 됐습니다. 아 이 체험에서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마음에 들었던 날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는 그거 죄송합니다. 한국 민속촌과 수원 화성 행궁에 갔습니다. 왜 좋았냐면 저는 직접 그 한국 전통 마을도 볼 수 있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쉴 때는 어떻게 놀았는지도 알게 되어서 진짜 기뻤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줄 타기 그리고 마상 또는 농악이죠. 농악 볼 때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여러 번 사물리를 봤는데 걸어 다니면서 북징 장구 꽹과리 소고 치는 거 처음에 봐서 진짜 신기했었습니다. 진짜로.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오랫동안 사물리를 해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험에 고각반 학생이 되어서 진짜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물놀이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 덕분에 사물 리듬을 아주 빠르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세 글자 음식을 부르는 방법인데요. 좀 예를 들면 우리 체험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비빔밥. 예를 들면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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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가사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가사를 이용해서 우리 사물이 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아주 빠르고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 러시아에 가서 사물놀이 동아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아마 한글날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글이 있죠. 근데 우리 러시아 글날이 없는데요. 네, 여기 와서 한국인들한테 한글날이 진짜 중요한 날인 줄 알게 됐습니다. 멋있는 공연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한글 박물관에 가서 저는 한글에 담긴 의미도 알게 됐고 세종대왕에 대해도 진짜 좋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줄 알게 됐는데요. 한글 말고 물시계, 해시계 그리고 문화에 관한 것도 진짜 기학 기술을 발전시켜줘서 진짜 감사하고 한국인이 아니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진짜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세종대왕에 대해
배워보라고 좀 그 추천을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네, 아, 이 체험이 잘 되는데 노력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스크바 세종학당 친티 타나님의 소감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모두의 소감을 들을 수 없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일 진행됐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에 대한 상품 증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선 참가상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스크바 세종학당 친티 타나님,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의 어용 채책 철멍님, 상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임건도님, 산티아고 세종학당 알론소 호르마사발님, 앙카라 세종학당 에스라 제이백님까지 이상 다섯 분입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증정에는 송양근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친티타나님이 맨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친티타나님, 어영채책철멍님, 임건도님, 알론소 호르마사발님,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제이백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먼저 한국어 모스크바 세종학당 친티타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 진출자에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아가 상품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세종학당의 친티타나님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친티타나님 조금 전에 소감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학당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에 쓰는 어영채책 철목님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상품으로 증정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에 소진 어영채책 철목님. 다음은 상해 한국문화원 알론소 호르마사발님이 되겠는데요.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알론소 호르마사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상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임건도님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앙카라 세종학당에서 온 에스라 제이백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본선 참가자 다섯 분과 송향근 이사장님 모두 기념 촬영을 위해서 잠시 무대에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상품 증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 부진 변바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유도위원께서는 순서대로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악초배 세종학당에 소신 예르킨바야바 아이자님, 다음 모스크바 세종학당 가르캅축 안나님, 이상 세 분입니다. 먼저 부진 변바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가온누리상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 부진 변바님께는 상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S가 전달되겠습니다.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훈민정음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악토베 세종학당 예르킨 바예바 아이자님, 예르킨 바예바 아이자님께는 상품으로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가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세종대왕상 모스크바 세종학당 가르캅축 안나님입니다. 가르캅축 안나님께는 상품으로 삼성전자 노트북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상하신 세 분의 참가자분들과 본선 참가자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리면서 잠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수상자들이 활짝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자리에 계신 분께서는 아주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하신 세 분의 참가자분 그리고 본선 참가자 다섯 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앞을 봐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늘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다음 시상위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행사 참여에 따른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가장 뜻깊은 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각 반별로 우정상을 한 분씩 선정했습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고 열심히 참여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호명되는 수상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우정상 K-POP반의 트라부존 세종학당 부셰 예티몰리님 어디 계십니까? 부셰 예티몰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어서 K-POP 댄스반입니다. K-POP 댄스반의 옌벤이 세종학당 차정영님 어디 계십니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차정영님. 이어서 태권도반 쌍레오폴드 세종학당의 아리아나 퀸타니 히베이르니. 끝으로 국악반입니다. 국악반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알론소 호르마사발님. 이 수상할 네 분께는 왕복 항공권과 한국어 단기 연수의 기회를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송향근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셰 예티몰르님 시상하겠습니다. 맞죠? 우정상 트라부존 세종학당의 부셰 예티몰르. 위 사람은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하며 동료 학습자들과 우정이 두텁고 성격이 밝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세종학당 재단 이사장 송향근.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로 우정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셰 예티몰르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연변 2의 사회종학당의 차정영님입니다. 차정영님 맞죠? 우정상 옌벤이 세종학당 차정영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리아나 퀸타니 히베이르님. 우정상 세 번째 수상자 쌍레폴드 세종학당 아리아나 퀸타니 히베이르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리아나 퀸타니 히베이르님 쌍레오폴트에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우정상 수상자는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알론소 호르마사발님입니다. 산티아고 세종학당 알론소 호르마사발님 이하 역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정상 수상하신 네 분과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정상을 받은 이 네 분께 여러분 따뜻한 마음의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정상 체험 한마당 기간 내내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요. 수상자분들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7분의 자원봉사자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분들 먼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분들이 즐겁고 편안한 가운데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이 일곱 분의 자원봉사자분들 가운데 먼저 우수 자원봉사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봉사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한 분입니다. 2014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우수 자원봉사자상 국악반 자원봉사자 이상윤님입니다.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상 이상윤. 위 사람은 2014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연수기간 동안 사랑과 나눔의 봉사정신으로 성공적인 연수 진행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세종학당 재단 이사장 송향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전달되겠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자원봉사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표로 사진 촬영을 하시고요. 이사장님과 자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할까요? 아 먼저 이상윤 자원봉사자와 대표로 이사장님과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고요.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자원봉사자와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한 분 한 분 선물을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는 여기 계신 학습자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각 반을 맡은 학습봉사자분들이 수상할 때 그 반 분들이 더 크게 박수 주십시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학습자분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고생하신 태권도반인가봐요. 아주 가장 큰 박수가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역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이사장님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상윤님도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오른쪽. 예쁘죠? 우리 봉사자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도와드렸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우리 체험 한마당 행사가 순조롭고 아주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케이팝반 송효수님, 김현진님, 케이팝 댄스반의 정재현님, 이보라님, 태권반의 임현영님, 이유영님 고맙습니다. 일곱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4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수료증 전달식 있겠습니다. 학습형 반별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K-POP반의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 부진비안반님 K-POP반 댄스반 다카 세종학당의 SM 사이풀 이슬람 쇼항님 태권도반의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엘렌 셉티아느님 국악반 옌벤일 세종학당의 류해파님 이분들이 반별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받겠습니다. 먼저 부진비안반님입니다. 부진비안반님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2014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세종학당 재단 이사장 송향근 큰 축하의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다카 세종학단의
SM 사이플 이슬람 쇼항님입니다. 역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료증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단의 엘렌 세프티아느님입니다. 역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수료증은 옌벤일 세종학단의 류해파님입니다. 역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각반 대표로 체험한마당의 수료증을 받았고요.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료증이 잘 보이게 펼쳐주시고요. 그렇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여증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써주신 송양근 이사장님도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잔잔하고 산뜻한 아카펠라 곡부터 신나는 비트의 파워풀한 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목소리만으로 기존의 반주막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할 남녀 혼성그룹 아카펠라 공연팀 리얼 보이스를 따뜻하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리얼보이스입니다. 와, 전 세계에서 다 모이신 거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체험 한마당, 정말 큰 행사로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보고 왔고요. 사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위해 생일을 만들어준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알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시는 한국어, 한글은 정말 뛰어난 언어, 그리고 이 언어를 지금 배우시는,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이 행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곡들로 이 자리를 함께 좀 빛내주려고 합니다. 네,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핑거스냅 하시고 예, 클랩 박수 치시는 분들 계신데 예, 부담 없이 저희는 좀 대중적인 공연이에요. 그래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서 노래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노래는 그 재즈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커피 CF에도 나왔고 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트랜스퍼즈가 불렀던 자바 자이브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he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rgan,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Oh, sweep me and suck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 could have loved it, I'm snuck in the jug. A size of onion and the low one. Draw one. Wait a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he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Roast dumb beans, soybeans, I said a little green beans, cabbage and queens. You know that I'm not thinking about romance. A recipe is a cherry coffee bean. Lucky boy,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s Mr. Walter? I'm a coffee fly. Shoot me the pot and I'll pull me a shot. A cup.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호성 나왔어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 노래는 저희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러 오신 세계 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된 네, 한글로 된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와서 하시면서 좀 많이 들었을 법한 노래인데 우리나라 민요예요. 예, 한국 민요 중에 제일 유명한 민요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 네, 다 아시네요. 예, 노래도 아세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전통 트레디셔널 예, 송 민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많이들 따라 불러주시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노래는 아까 K-POP이라고 그러죠? 예, 저희 가요 중에 조금 예전 노래인데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장미라는 곡이고요. 예, 영어로 하면 로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여기 계신 Beautiful Lady에게 바치는 노래로 장미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 속에 가슴에 꽂으며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고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그룹 이름 기억하시나요? 리얼 보이스. 예. 리얼 보이스의 마지막 곡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가요곡이고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이란 곡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Beautiful Worl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계 각국에서 또 오신 분들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을 아름다운 세상이란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태까지 리얼 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빛으로 만들어봐요. 오예 한마디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마주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띄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샤랄라라라라라 샤랄라라라 랄랄라 샤랄라라라라라 샤랄라라라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자리를 빛내주신 혼성 아카펠라 그룹 리얼보이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여기 계신 학습자 모두가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재단 이사장님 송향근 이사장님과 임원분들부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는 자리니까요. 예, 수줍어 마시고 다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학습자분들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오겠습니다. 먼저 K-POP반부터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K-POP반이 무대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어서 K-POP 댄스반이 무대로 올라오겠습니다. K-POP 댄스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학습자 모두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입니다. K-POP 반 먼저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K-POP 댄스반까지 올라와 주십시오. K-POP 댄스반까지. 전체가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기념 촬영하는 자리입니다. K-POP 댄스만 올라오셨죠? 태권도반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태권도반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앞에 조명과 스피커를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돈을 좀 해주시고요.
K-POP 그리고 K-POP 댄스 태권도반까지 무대 위로 다 올라주십시오.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마지막 국악반까지 전원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20여 명이 넘습니다. 전체가 다 한꺼번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정돈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다 나올 수 있도록 합시자분들이 네, 태권도반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얼굴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맨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 오른쪽으로 거의 정돈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계신 분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예, 이 사진에 꼭 얼굴 남기셔야 됩니다. 저는 자 이제 중앙을 바라봐 주십시오. 중앙으로 좀 밀집해주세요. 네, 가운데를 향해서 조금 더 당겨서 붙어주시면 고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테이블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체 촬영까지 해외식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본행사에 임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모두 각자 본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한마당 폐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KBS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송 5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행사의 마지막 시간이 환송 5찬입니다. 서로 식사 나누시면서 석별의정을 마음껏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자 사진 많이 찍고 계신데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2014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행사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널리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곳으로 오늘의 환송 5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